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금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이미 짐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을 때 사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꼭꼭 숨겨놓고 싶었던 기억이니까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용기를 내시면 분명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통과한 일이었잖아요. 라는 말씀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도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용기를 주어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 석시호 집사와 저 그리고 조쉬 조나탄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연합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아 시절 찡찡이 때부터 말썽쟁이 유년 시절 유스를 지나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랬기에 자식같이 여기시면서 더욱 간절히 저희 아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Life and Fruit Community Church 친구들의 기도, 배려와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2년 전 11월 말부터 몇 개월 동안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매 순간 아들의 상태를 알리고 기도 제목으로 격려의 댓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부 기도팀의 신실한 기도의 끈, 그리고 병원과 집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 조용히 곁을 지켜주며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셨던 분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져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함께 보고 느끼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 커뮤니티를 통해 그렇게 아름답게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년 전 이맘때 땡스기빙을 잘 지내고 친구들과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선 작은 아이가 큰 차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른 저녁을 먹고 떠난 작은 아이가 근처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고 남편과 저는 근처 병원으로 찾아갔고 응급처치 중이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얼굴에 부상을 입어 심하게 부어오른 얼굴로 의식 없이 누워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바로 의료 헬기로 다시 큰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도착한 큰 병원 응급실 의사들은 아직 상태가 어떤지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고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말과 얼굴이 많이 부어올라 안압이 올라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남편과 저는 그저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검사해봐야 알 수 있고 지켜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이를 몇 시간 뒤에야 만났을 때 호흡기를 의지해 숨을 쉬고 있는 아이는 의식 없이 온갖 기구들과 라인으로 휘감겨 있었고 이름을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순간 엄습해오는 무서움에 일어나 떨면서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이틀이 지나도록 묻는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검사와 여러 전문의들이 계속 오가며 검사 결과에 대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기도 제목이 올려졌고 기도는 순식간에 모아져 주님께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식을 찾고 뇌와 척추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부러진 얼굴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에게 평소 좋아하던 성경 구절을 찾아 매일매일 읽어주고 계속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저희가 중환자실을 방문하자마자 아빠 엄마가 왔다고 손가락을 눌러보라고 했을 때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손가락을 움직이고 주먹을 꽉 쥐기도 하고 고개도 약간씩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서서히 깨어나서 호흡기를 떼었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5일 후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도록 기다린 일주일 뒤 얼굴 재건 수술이 행해졌습니다. 6시간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수술이 무사히 마쳐졌고 수술 후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17일을 보낸 후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또다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재활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던 중 담당 의사가 심장 소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검사 과정에서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기록을 보던 심장 전문의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그 상황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안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엄마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곧바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더 늦기 전에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된 사실은 안과 전문의를 통해 사고 당시 안압이 높았던 한눈의 시신경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퇴원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꿈이 아니냐고,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긴 게 진짜 맞냐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수많은 질문을 저희 부부에게 또 자기 형에게 했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어느 누구와도 말하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한 3, 4주가 제 기억에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 자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괴로웠고 불안했던 저희 가족은 시간만 나면 모여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들과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있던 불안감과 연약함을 철저히 사용하셔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고 그때 암송한 말씀이 저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할 때 저희 LFCC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주던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저희가 낙심되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저희 모르게 올려진 기도로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저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레미야 40장 31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은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로하셨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4시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수술에서 돌아온 아들은 빠르게 회복되어 4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눈물샘 수술을 또 하게 되었고 이렇게 1년을 수술과 치료 그리고 회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과의 적응을 어려워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아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들은 자신 곁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교회와 캠퍼스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만지시고 생각의 틀을 바꿔놓으시면서 여러 상황들이 저희 앞에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의 아픔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 없이 혼자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그 가운데 주님은 늘 같이 계셨습니다. 말씀 속에 진리로 계셨고 예배 가운데 팔을 벌리고 환영해 주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위로해 주셨고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동굴이 아닌 터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동생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 큰아이가 사고 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쓴 글을 읽게 되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지켜보며 저희 부부도 주님께서 아파하실 그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을 안고 가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석 집사님, 그 가정의 귀한 스토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지난 2년간의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Suk family for the great testimony. I am very thankful and overwhelmed to hear the testimony of God's grace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the difficult 2 years that they have endured in faith. 이 시간 우리 조나단하고 저시하고 우리 석 패밀리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그럼 저기 예. 예. 저기 코스 염기는 친구가 우리 조나단입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고백하고 우리 삶에 담아주신 감사의 주권들을 찾아서 한층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연합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oday is the Thanksgiving Sunday. I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look back on the year and confess God's grace and love and give thanks for all the blessings that He had given us. 한국의 오래전 옛날 같은 얘기군요. 한국의 옛날 유명한 성경학자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발에 심한 병에 걸려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져서 3년간 전혀 집 밖 출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어머니가 한약을 붙여버린 게 덧나버려서 공부도 포기하고 대학도 포기한 채 집안에만 3년간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It was when Reverend Sangkun Lee in Korea, famous biblical scholar, was 16 years of age. He had a severe pain in his foot, so he started to pray for 40 days for his condition. But it was not healed, and the Eastern medicine his mother put on the foot caused infections. So for 3 years, he was bedbound and had to give up studying in college. 할 수 없이 그 3년간 집에 있으면서 이분이 성경책만 끼고 삽니다. 해서 거의 다 이 성경을 외우게 되었다 해요. 성경 박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그분으로 하여금 성경 주석을 쓸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성경학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So for 3 years, all he did was read the Bible, almost to the point of memorizing the whole scripture. He became a Bible whiz. This actually leads him to become a great biblical scholar, even writing a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그날 이후에 60년간, 여러분 60년입니다. 그분은 발 때문에 심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은퇴를 하면서 뛰어난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모두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발 뒤꿈치에서 1cm가량 되는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어린 시절에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게 그만 그 속에서 60년간 그렇듯 그 아픔의 원인으로 자리에 온 것입니다. 60년입니다. For 60 years, he had to suffer great pain in his foot. And in 1993, after retirement, he received surgery on his foot by a specialist and shocked everyone because they found a half-inch wire from his heel. For 60 years, he was in pain because that piece of wire. 하지만 목사님은 그날 이후에 철사 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제 발꿈치에 60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철사입니다. 일평생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좋은 성경학자가 되도록 해준 하나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이것이 일찍 발견되었으면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도구요, 증거입니다. The Reverend carried that piece of wire and gave testimony, saying, This is the wire that was in my foot for 60 years. It inflicted much pain for all my life, but this was the tool which by His grace God used to make me the biblical scholar that I am now. If this was found early and been removed, I would have been just an ordinary person. So this is a tool and a witness of God's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걸어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자리한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애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Dear Church, we have so many things to be thankful of in this past year. Just as the Puritans of the past, we too have the thankful heart for the daily food that God provides. We thank God for protection and guidance in the land of America. 그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또 부모님들 저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 건강하고 자녀들 이만큼 잘 키워주신 일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죠. 언제나처럼 이슈들은 있지만 교회 안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That is not all. The family, parents, spouse, and the children are the reasons to give thanks to God. How about for church? Yes. Certainly there were issues that we had faced But we are so thankful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the ministries God opened for us. 성경 속에 우리들의 감사가 무궁무진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했습니다. 성전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물질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거나 기도를 들어주셨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참 많은 감사가 담겨 있어요. There are countless reasons to give thanks in the Bible. First, Israel gave thanks for becoming the people of God. Thank God for the holy temple. Thanks for material goods. Thank God for the kept promises and answered prayers. Above all, they thank God for His righteousness and goodness. 하지만 그 모든 감사들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뭐니 뭐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어려움 중에서도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대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당황하게 되지만 결국 그때의 감사는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But of all thanksgiving, the best one is the even though I give thanks, which is giving thanks in the midst of difficult circumstances. When we read their stories, we're dumbfounded for the sure fact of their ability to give thanks in such circumstances. But those thanksgiving reveal our steadfast faith and God's grace most clearly.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잠깐 만나게 되는 욥의 감사 이야기입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classic cases is the story of Job giving thanks. Job gives thanks for God. God for God's goodness in circumstances which cannot be explained without complaint or resentment.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욥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들 앞에서 세상에 이런 친구 없다, 참 좋다, 자랑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행사가 대단했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잔치 후에 혹시 아들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만큼 반드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100점짜리 신앙인이었습니다. Here is Job, a man of God. He was righteous and upright man from the east. God even praised Job in front of Satan. He was a man who gave burnt offerings to God after the birthday parties of his children for the sins that they may have committed. He was a man recognized by God.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닥친 어려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몸에 심한 종기, 피부병이 생겨 신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내가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나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큰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But there came Satan's test and attacks. He lost all his possessions and servants. All his children are dead. He was inflicted with painful sores and moaned from the pain. Even his wife curses and spits out these words. Are you still maintaining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It could not get any worse. There cannot be worse suffering.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궁금함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Many despair in these situations. Many blame God. Many blame themselves. In the worst case scenario, chooses the awful choice of suicide. But Job did not do any of these. Rather, in these circumstances, he gives the highest form of thanksgiving to our God.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경배하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픈 일을 만나셨습니까? 땅에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통곡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속상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지만 거기서가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십시오. 그날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듯 조용히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신실하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First, while in the midst of great sorrow, he worshipped God. In chapter 1, verse 20,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This is remarkable. Has any of you met with such sorrow? Be sorrowful, mourn, cry out. But take one more step. That day, Job worshipped. I am the created. You are God. I recognize this truth. Job fell before God's glory and his faithfulness. This is worship.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21절을 봐주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가 적신으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왔다가 또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와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든 아니든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피조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Secondly, Job acknowledged God's lordship and gave praise. In verse 21,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Yes, he knew this truth. We came naked, and then we will leave naked. He knew this truth, so he was able to praise him.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Yes, he knew who was the creator and who was the created. In this, Job was able to praise God in the darkest time of his life. 세 번째,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며 항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 슬픔의 와중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압니다. 그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표현일 것입니다. Thirdly, he did not blame God with his lips. In verse 22, it says, "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Dear all, Job did not speak to God regarding the suffering that came to his life with resentment and blame, saying, "How could you do such a thing? Or shouldn't you do this or that instead?" Complaining, blaming, and teaching God of how he should be. Until the very end, Job did not sin. And we all know that it is the greatest confession of our faith to give thanks to God in the midst of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여러분, 결국 이 욥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압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최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있습니까? 사탄의 그 빈정거림과 참소를 그가 인내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하늘문을 열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갑절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가장 귀한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How does the life of Job end? He received from God all the greatest blessings. Satan bantered saying,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But when Job overcame in perseverance, God poured his blessings on Job like a waterfall. Everything was restored back to him in two folds. But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was something other than these.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그가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힘든 상황 가운데서의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당신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욥의 고백. 이 모든 스토리가 맞춰질 즈음에 그에게 있었던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When Job gave thanks in the most difficult times, God gave the greatest blessing he can give, which we read as the second part of today's scripture reading in Job 42, verse 5.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Hallelujah. Amen. 사랑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가족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평범한 일상을 은총으로 해석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곧 최고의 축복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축복이 자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y loving family of Korean Church of Dallas, I pray and bless you all that in this season of Thanksgiving, God will revive the heart of thanksgiving abundantly. All of our life is the reason to be thankful for. But take one more step, believing in God's goodness and His promises. Give thanks even in the darkest and the most difficult times of your life. God will turn the thanksgiving into blessing and pour it down on your lives. Amen. Let us pray.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우리들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salvation, thank you for our lives, thank you for our family, and thank you for this community.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감사를 이끄사 욥과 같이 어려움 중에서조차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감사절기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be with us so that just as Job did, we may be able to give you thanks in the midst of our suffering and be able to experience the greatest blessing from you in this season.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